이렇게 무섭죠? 엥? You are my love forever. 여기 엄청난 피켓이 있네요. 얼굴이 최대 복지래요. 아, 잘라서 줄 수도 없고. 잘라면 안 되죠. 많이 보여주면 돼요. 오늘 꿈을 꿨는데 오징어 게임에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. 최종 2인에 남았는데 머리가 잘려 죽었어. 그래서 그 상금은 어떤 여자가 들고 갔어요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반이 잘렸는데 너무 2등까지 간 게 너무 아까워서 못 죽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꿈을 꿨어요. 그런데 마지막 이제 제가 꾼 이제 오징어 게임 마지막 미션이 뭐였냐면은 춤을 추라였어요. 근데 왜 졌죠? 아니 그걸 저예요! 왜 졌어? 왜 졌어? 분명히 그 여자가 정답 못 쳤거든요. 전 자신 있었어요. 제가 아는 남이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열심히 쳤어요. 보여주세요. 이거 나다. 제가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잘 쳤는데 갑자기 땡 아웃이래요. 갑자기 뒤에서 칼이 나와요. 잔인한 얘기 그만하죠. 그러니까 꿈도 이상한 것 같죠? 한 번 더! 춤도 추라고요? 네! 안 쉬세요. 비교해보게! 뭐요? 비교해보게! 아 이거요? 이거... 아 갑자기 춤을...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오늘 호응해 주시는 것만 보면은 오늘 춤출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요. 뭐 현종 씨 꼭 만나요 했는데 좀 뭐 많이 아프시고 그랬던 분들 많이 마음속으로 이제 가서 꼭 만나봐야 지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요. 레터방에서 뭐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엄청 슬퍼요.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빨리빨리 갈 걸 하면서 이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나고 그래서 다음 앨범 이제 다음 달이면 공개되는데요. 거기에 코로나에 대한 저의 빡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너무 빡쳐서 좋게 순화가 안 돼서 19세가 될 것 같고요. 그날은 앨범을 하면 코로나 죽었습니다. 네? 사인해요? 하자 못 가질 것 같아. 언제? 거울 사이에서 이 영상 어떻게 해야 되나? 네? 그 PCR 하는 것처럼 정의만 안 되죠. 할게요. 저는 사실 저는 아닙니다. 나도 아프면 안 되죠. 나는 괜찮아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프면 안 돼. 안 돼. 조심해. 그래도. 아셨죠? 저 계속 알고 있었어요. 큰일 날 뻔했네요. 울 뻔했어요. 왜? 공연 중간에 울 뻔했어요. 왜요? 기타를 기타 스탠드에 꽂아놓지 않고. 야 이거 기적인데요 그러고 보니까? 그래서 계속 아까 스탠드 중량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받았어. 기타를 내가 몰랐어. 스탠드에 세워놓은 줄 알았는데 바닥에 세워놓은 붙여놨어? 혼자 서 있었어요. 야 이게 엎어지면은 큰돈 나갈 뻔했어요. 근데 오늘 공연이 얼마나 좋으려면은 기타까지 혼자 뭐 멘트 좀 해요. 누구 좀 나 튀는 인사 좀 해요. 준혁 씨 한 번. How are you doing? 일단 한국어로 먼저 해야 돼. 안녕하세요.
맨날.